자, 그럼 문항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서 다음 페이지, 58페이지. 1. 문학의 수용, 학습 목표. 작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.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내면화한다. 1. 문학 작품의 술 먹자고 그런 게 언젠데 이제 뭐냐? 어? 자본주의는 왜 이렇게 바쁜 거야? 왜 소주 한 잔을 허락 안 하는 거야? 아이고, 말 많어. 말 참 많어. 야, 여름에 회 먹지 말라잖아. 그러나 나는 먹어. 왜냐? 나는 인생을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. 아시다시피 시끄러우시죠? 애들이 닮을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. 당신들 언제부터 사귈 거야? 어? 아, 우리 그냥 친구예요. 어머, 처음엔 다 친구예요. 정아 씨, 빨랑 잡아요. 현욱 씨가 첫사랑 만났다고 이해한테 전화번호 알아내라고 조르더래요. 아니, 참, 마누라. 아니, 저기 그게... 아, 이놈이 계약하고 물동 싸가지고 정아 씨 병원 갔었다면서요. 거기서 봤대요. 아... 이름이 다희예요, 김다희. 우리 병원 다녀? 왜 말 안 했어? 내가 너한테 일일이 보고하면서 살아야 돼?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 먹었다. 또 뭐 보고할까? 더 재밌는 건 그 전에 다희 씨가 이해한테 현욱 씨 주소 물어봤었대요. 무슨 소리야? 아이, 옆였네. 다희가 말하지 말랬는데. 첫 번째 휴대폰이 되고 싶어. 이거 네가 보낸 거지? 내가 준 거 갚은 거야? 네가 홍길동이야? 이름을 써야 누가 보냈는지 알잖아.
홍길동이 이름 안 썼니? 내가 준 건? 6년 전이야.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. 이왕 갚으려면 제대로 갚아. 나 그때 그거 살라고 막노동하다가 손도 다쳤었어. 이쪽인가 이쪽인가. 9억에 사줄까? 여자친구 것까지? 왜 그랬어? 이혼하지 말자. 무슨 이혼? 나 왜 차인 거야? 나름대로 노력했는데. 남녀가 사귀다 헤어지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니? 그냥 그런 거지. 이유 있었잖아. 외제차 타고 다니던 그놈, 그 사람이 네 남편 된 거야? 내가 너 끝까지 안 놔줬으면 어떻게 됐을까? 어떻게 됐을 것 같아?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리고 헤어졌겠지. 쿨하게 끝내니까 쉬웠잖아. 쉬웠어. 쉽게 헤어졌으면 잘 살지 그랬냐? 가난한 복학생 차버리고 외제차 만났으면 잘 살아야지. 술집에서 일하는 주제 왜 나타났냐고? 미안해, 성공 못해서. 외제차 남편 도박하더라. 2년 있다 집 팔고 자기 사망 보험까지 차압 들어오게 하고 죽었어. 알았어, 그만해. 네가 시작해놓고 뭘 그만해? 그 정도도 말 못해? 나 그 정도는 말할 권리 있어. 권리? 너 웃긴다. 미안해. 나이가 드니까 내가 좀 센치해졌어. 그래서 장난친 거야.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만 만나는 게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. 더 만나서 뭐 하겠냐. 어차피 끝났잖아. 쉽게. 잘 살아라. 술 팔아서.